마을의 자랑 장맛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발길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창 고추장 있는 마을 주민들의 달콤한 도전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순창 휴문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오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을이 왜 이렇게 예뻐요, 오메? 아, 전라북도 사람이 고추장 있는 마을도 모른대? 아, 여기 고추장 있는 마을. 아, 그래서 이 콩 기르셔갖고 이거 고추장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네. 청국장 하려고 지금 콩을 캐리고 있어요. 아이고. 아, 고추장이 아니라 청국장이에요? 그럼은요. 20여 년째 고추장 체험 마을로 명성을 알려온 마을. 몇 년 전에는 새로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 도전에 함께한 게 바로 이 콩입니다. 엄청 많이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한 15톤 이상 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좀 수입사도 쓰시고 그렇게. 수입사는 없습니다. 아, 그냥 다 여기 마을 콩만 쓰시는 거죠? 예, 아니, 잘못했어요. 아유. 마을뿐만 아니라 순창에서 농사 지은 콩도 마을에서 소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콩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저 힘이 좋거든요. 힘이 좋아. 아이고, 아, 여기서 콩을 삶으시는구나.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삶은 팀이에요. 아니, 팀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네, 나눠졌어요. 이제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미리 불려둔 콩을 쪄주는데요.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장작불에 콩을 삶습니다. 옛날에는 예. 이 방식으로 전부가 불을 떼갖고 매주로 끓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더 맛있죠. 아니, 근데 지금도 이렇게 불 떼서 하려면 너무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불을 떼서 해야 맛이 나니까요. 뭐 힘은 들어도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라 이걸로 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냥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다 손짓을 다 용돈 주면 할머니 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 손짓들이. 아이고, 세상에. 어머, 어떡해. 냄새가. 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 이거 그렇죠. 이거 맛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아우, 세상에. 맛있어요. 아우, 다시 봐도 그냥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맛있죠. 이 청정 지역에서 진짜 건강하게 기른 그 콩 맛이 네, 그냥 느껴지네요. 네. 야, 콩 다 삶아졌다. 어서 가져가. 아, 누가 또 오세요? 아이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이렇게 또 마을에 젊은 우리 청년 주민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네, 저희는요, 이제 어머님들이 콩을 잘 삶아주시면 저희는 이걸 가져가서 맛있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요. 오. 이 삶은 콩을 아유, 발효시킬 황토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네. 와, 보니까 여기 지금 다 이거 황토병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여기 이렇게 황토방에서 이렇게 전통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네.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청국장이 만들어집니다. 와, 이거 실 좀 보세요. 네, 이게 와. 청국장이 잘 띄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 이제 청국장 만든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잘 띄어진 청국장을 가지고요. 청국장 과자를 만들 거예요. 청국장으로 과자를 만든다고요? 오, 청국장 과자라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청국장을 얼려야 한답니다. 아, 뭘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니, 제가 이건 지금 방금 띄운 청국장인데 이거는 좀 다른데요? 청국장을 끓여먹게 되면 발효균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효균들을 그대로 살리고 건강을 그대로 담을 수 있게 이렇게 동결건조로 만들었어요. 오, 이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 과정을 거쳐야 이 특유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데요. 마을에선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줄자 청국장 과자 만들기에 도전을 했고 이제는 체험 마을과 청국장 과자 만드는 일까지 더해져 더 바빠졌다네요. 하얀 가루는 뭐예요? 저희 이 하얀 가루는 코코넛 꽃에서 추출한 시럽입니다. 네네. 건강한 천연당이죠. 한번 이따 맛보셔요. 진짜 빨리 맛보고 싶어요. 네. 오, 그럼 이거는 청국장에 꽃시럽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건강한 재료만 들어갔네요. 그럼요. 또 이 냉동 후 건조시킨 청국장에 달콤한 이 꽃시럽을 녹여서 버무려주는 건데요. 청국장의 좋은 영양 성분은 그대로 지키면서 달콤함을 더한 팔방미인 건강간식. 이제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지, 이제? 네네, 이제 드셔도 와, 됩니다. 이거 진짜 간편하게. 아,
신기하게 청국장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고소하고 여기 그 적당한 그 달콤함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과자처럼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저희 어르신들의 노하우와 저희 젊은이들의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국장 과자 만들기를 마무리하고 마을분들이 차려주신 밥상도 함께 맛봤는데요. 청국장 과자는 요구르트에 또 곁들여내고요. 잘 띄운 청국장으로 찌개도 끓여주셨습니다. 고추장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꼭 맛본다는 떡볶이도 차렸습니다. 당류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저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청국장부터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끓이신 거예요? 제가 끓였습니다. 아우 세상에. 제가 또 청국장은 기가 막히게 오 냄새 아우. 이 청국장찌개 맛도 일품이에요. 아따 청국장 맛있게 드시. 어 너무 군세요. 리포터님 네. 유산균도 한번 드셔보세요. 청국장 유산균. 이거 진짜 궁금해요. 드셔보세요. 네. 이게 맛도 맛이지만 또 장 건강에도 좋겠죠. 이 달콤한 청국장 과자에 부드러운 요거트를 다 먹으니까 요거는 진짜 최고의 명품 간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장 담그기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주민들 앞으로 계획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네. 아우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 맛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K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시 내 고향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순창이 선물하는 건강함에 빠져보세요. 건강도 잡고 맛도 잡은 순창 청국장 과자의 매력.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내가 몸에 좋은